코로나19 때문에 봄꽃 특수가 사라진 하동군도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성과 상여금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받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매화에 이어 벚꽃 개화를 앞둔 하동 화기장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인파로 가득했던 예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꼬리를 물던 관광버스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3, 4월 매출이 연간 수익인데 반의 반도 안 되고 지금 너무 어려워서. 봄나물 흥정으로 시끌벅적했던 전통시장은 썰렁합니다. 얼른 이 병이 가야 뭐 먹고 살기라든지. 병 때문에 손님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코로나19로 봄철 꽃놀이 특수마저 사라진 섬진강변과 지리산 자락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하동군 노사는 공무원 성과 상여금의 30%, 6억 2,500만 원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비 부진으로 막힌 돈 흐름을 지역 상권 이용으로 조금이나마 뚫어보자는 뜻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다 마음이 좀 무겁고 또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마중물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하동군이 앞장서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소비 촉진 캠페인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는 지역에 상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